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랑마랑 TV의 직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보면요, 네. 참 신기해요. 장마철인 것 같긴 한데 한 2-3일은 비가 오고, 네. 2-3일은 쨍하고. 네. 요즘 정말 이게 징검다리로 날씨가 이렇게 건너뛰어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컨디션 조절을 참 잘해요. 그렇죠. 네. 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지금이죠. 네. 네,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요. 네. 이미 저희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네. 출석 체크를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야.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방송은 녹화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2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페셜 방송도 있죠. 네, 매주 토요일 네. 아침 9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고요. 우리 금요일 본 방송은 저녁 6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새로운 신개념 프로그램,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고 있는 와랑와랑 TV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네. 자,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네. 시사 김영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갑자기 하얀색 가운을 입고 계셔서 아~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죠. 오늘 혹시 의상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오늘 의상 컨셉은 네. 저희가 두 번째 다룰 소식에 관한 아, 두 번째 소식? 아, 두 번째. 아,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좀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 제2공항 토론회가 한창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확한 이름은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공개 연속 토론회인데요. 네.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2일 1차 토론회가 열렸고요. 오늘 2차 토론회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찬성 측하고 반대 측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찬성 측 2명 그리고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 2명이 반대 측으로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고요. 도민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도민 참여단 신청을 받았고요. 도민 참여단이 근데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참여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그 1차 토론회 이후에 뭐 찬성과 반대 기존 입장들만을 서로 재확인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평행선이었고요. 네. 고구마를 한 진짜 100개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이다가 필요했고. 네, 사이다가 필요했고. 네. 무려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1차 토론회 현장 재구성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내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역할을 어떻게 맡아볼까요? 성웅 네. MC께서 찬성 측. 아, 네. 찬성 측. 네, 제가 반대 측. 네, 저는요. 우리 직원 아나운서가 방청객 역할. 아, 방청객. 네. 예, 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좀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상황을 설정한 것뿐입니다. 예, 예, 예. 아, 네, 네. 현장 재구성. 예. 나중에 네. 이거 보고 나서 또 뭐요? 김성웅이 뭐 찬성 쪽이 되더라고. 뭐 그게 아니라 네. 재구성한 겁니다. 굉장히 네.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시네요. 아니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저희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네, 네. 서로 설정이라는 것을 넘으신다. 굉장히 예민해지 많이 약해지셨네. 네. 옛날에 이런 거 걱정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나이 들면 네. 그렇게 돼. 현장 재구성. 자,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큐. 그동안 국토부와 여러 차례 토론회를 했는데 전에는 사무관만 보내다가 오늘은 국장님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만나뵙어서 반갑고요. 저희 국토부의 입장은 뭐 제가 오든지 사무관이 오든지 입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 거니까 제2공항 건설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이 됐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전망도 있지만 과거를 비추어 보면 메르스 때도 그리고 또 IMF 금융위기 후에도 단기간에 항공 이용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선 수요가 30분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국내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염병이나 다른 재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니, 메르스 사태는 짧게 끝났는데 이렇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와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감염병이 생기면 뭐 어떻게 공항을 하나 버릴 겁니까? 그리고 환경 수용력 부분인데 지금도 제주도가 관광시설 만든다고 파헤쳐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생기는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하수문제 등등으로 지금 견디질 못하고 있어요. 환경수용력이 포화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에서 성산 일대 다 파헤치고 관광객들을 더 받자는 말입니까 지금? 조금 화를 내지 마시고 네. 네, 좀 침착하게 좀 토론에 네.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이동권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온 국민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인데 관광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8개나 더 짓고 있고 쓰레기 소각시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충하고 보완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수용력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제주도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양극화밖에 더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환경 수용력 범위에서 공항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공항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 환경 수용력을 끌어올리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항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게 어쨌든 결국 공항이 생기면 부담과 불편을 우리 제주도민이 감수해야 되는데 주민투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만약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말이죠. 앞으로 이 갈등을 겪는 모든 국책사업, 국책사업은 SOC라고 합니다. 예.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2공항은 지금 공항이 포화 상태에서 오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안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몇 개라? 아이고, 그럼 공항 짓는데 주민 인사는 필요 없다는 거 꽝 지금?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작은 섬에 왜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할까? 국토부가 10개월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2공항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네. 도민인가요? 네, 성산 주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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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공군기지는 제주도와 그리고 국토부가 동의를 해줘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현재 네. 설계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른 데도 많은데 성산에 공항을 짓기로 한 겁니까? 그리고 공항 예정지 발표 전에 주민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 내용들은 토론을 세 번 더 하면서 다룰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토론회가 있는 날 뉴스데스크를 보시면 그분이 정리를 잘 하실 거예요. 네, 뉴스데스크 앵커가 좋아. 잘해. 진행이 참 잘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좀 쉽도록 네. 애들이 근데 찬성분이 연기를 진짜처럼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오, 더 화낼 수 있었는데 네.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네. 그리고 지금 저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 라이브 말고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실제로 우리 2차 토론회가 준비가 되어서 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2차 토론회 영상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공항 관련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공항에서 4,500만도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2015년에 냈습니다. 지금 항공기 간격을 절반으로 줄이면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토부는 1차 토론회에서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적인 한계를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제2공항 건설은 도민 동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차 토론회는 오는 16일 입지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진행될 예정으로 제주 MBC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날짜마다 주제가 다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종합 토론이 열리니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우리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건너가도록 하죠. 네. 그럼 두 번째 소식 아까 네. 의상 컨셉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대응을 잘해서 K방역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이 아이디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로 벤치마킹이 마킹할 정도로 히트시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 히트된 거? 네. 그거 그 매일 그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그 브리핑. 네. 아, 코로나 브리핑? 정례 브리핑. 네. 네. 땡!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요. 네.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커피나 햄버거를 좀 자주들 이용하실 거예요. 아, 그거 아시죠? 스루. 네. 드라이브 스루. 네. 예, 워크. 네. 맞습니다. 워크 스루. 네. 스루. 네. TH 발음을 전. 네. 스루. 네. 아니 근데 사실 네.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10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대규모 인원을 짧은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우리 제주에서는 이제 관문인 공항에 네. 제주 국제 공항이 이게 딱 있습니다. 네. 공항 주차장에 마련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네. 이 제주 공항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가 지난 7일 가동 100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 공항 선별 진료소 덕분에 우리 진짜 제주가 코로나 차단의 그렇지. 어떤 선봉적인
그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경 수준의 검역을 실현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깐깐한 검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30일 천문을 연 이래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2,461명 검체를 검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총 7명의 양성자,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아예 입도하는 순간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방역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지난번 그저 20번째 확진자도 인천공항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는데 네. 제주에서는 확인했던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입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는 유증상자 그리고 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네. 각 지방으로 터지면 증상이 있든 없든 입국 3일 내에 지역 보건소에서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제주는 아예 공항을 벗어나기 전에 주차장에서 검사를 해서 차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주에서 양성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0일을 맞은 제주국제공항의 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현장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사자 간호사님이신데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네. 아니, 근데 근무를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일단 6시 반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네. 두 팀에서 교대를 하고 있어요. 아, 밤 11시까지요? 그렇죠. 마지막 비행기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는 순간까지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우리 그 진료소에 계신 분들의 복장이 말이죠. 지금 이제 더울 때 특히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네. 좀 힘든 상황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수술 가운을 입고 그 위에다 다시 비닐 가운을 입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실드 쓰고 장갑도 두 개씩 끼고 그렇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간소화된 게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야, 얼마나 덥겠어요 지금. 아, 지금 말씀만 들어도 확 네. 덥게 느껴지는데. 뭐 한 두어 시간 입고 나면 속옷까지 다 젖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저는 좀 안 해보긴 했는데 그 네. 해보신 분들이 검체 검사 이게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아픈가요? 그러니까 입하고 코하고 두 군데를 해요. 그런데 저 그 면봉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맨 안쪽에 있는 지금 편도 안쪽에 있는 벽을 건드려서 그 안에 있는 점액뼈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미역질도 날 수가 있고 코 같은 경우도 안에 점막이 굉장히 약해서 그렇죠.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근데 검사 결과가 이게 바로 나오나요 현장에서?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검사는 하지만. 네. 그 119에서 검체 이송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 두 번을 와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한 거는 뒷날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오후 한 3시경에 나오고 그다음 한 2시 정도 와서 검체를 가져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9시 넘어서 나오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정말 기약 없는 싸움을 계속 좀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여기 근무하는 분이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퇴직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코로나가 금방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가 막 선포되고 그랬는데 후배들은 고생하는데 저희는 이제 선배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와서 일하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그 비상사태에 의료진으로서 동참한다는 그런 자부심이랄까 네. 아니면 그런 만족감으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니 네.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 간호사님 가족들은 또 걱정을 네.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걱정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고생한다고 해주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시군요. 우리 간호사님들을 대표해서 이 부사자 간호사님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개인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이 그럼요. 그분들의 수고와 네.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좀 건강하게 좀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오늘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씨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마시수다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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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월척인가요? 야! 어, 다리. 다리도? 이 여름이 유독 반가운 이유, 각종 물레들 때문인데요. 청정 바다에서 나온 보물들로 탄생하는 맛있는 물레들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물레의 주인공은 자리가 왔수다. 싱싱한 자리가 왔수다. 여러분, 강정에 자리 물레 먹으러 갔습니다. 더위야, 가라 물레 먹고. 된장풋 육수에 씹을수록 고소한 자리 물레가 왔어요. 5월, 6월이 되면 자리가 알이 꽉 차서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맛있을 편입니다. 제주도 이 자리 물레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요거 뭔지 아십니까? 제피 가루, 생 제피를 이렇게 탁 준비해 주셨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굉장히 향이 강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조금 넣게. 보세요. 와. 국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이켜 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리 도움이 부드럽냐면 지금 각종 미나리 그리고 상추, 오이 지금 그게 더울에 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 도움은 이미 부드럽게 씹혀서 안으로 지금 넘어갔어. 그리고 뒤에서 딱 오는 이 제비에게 톡톡 쏘는 이 향 너무 재밌어. 수많은 물회들이 있지만 이 자리물회만큼은 뼈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제주도만의 그 배지근한 또 기름기도 느껴져. 어,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야. 비스듬해서 시원한 물회에다가 뜨거운 밥을 말아먹는다. 아, 밥을 또 말아줘야 이 수저가 작아 나한테. 아, 이런 거지. 북자로 수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야, 북자로 저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진짜. 아, 여기 든든해지면서 밥까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해집니다. 한여름에 만나는 자리동물레 더위야, 물러가라! 덮판동에 있는 두 번째 맛집. 신선하고 싱싱한 식재료가 맛의 1등 비법이라는 한치. 이곳에서 만난 물회는 바로 한치 물회 뜨고 뭐죠?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법한 폭우에 비도 착 내리고 있고 아 너무 움츠러졌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맛집은 한치입니다. 한치도 찌세찌네 찌르고 제주도 한치 유명한 거 아시죠? 한치. 이 앞에는 한치 덮밥과 한치 무게가 있습니다. 이야.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치란 말씀. 초장을 적당히 비벼볼까요? 이야. 이거 한치 덮밥인가요? 그렇죠.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 왜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제가 볼 때는 이 여름 대표 메뉴는 이 한치물회가 아닌가. 뭐 있죠? 이 투명한 빛깔. 속에 있던 체중이 그냥 싹 내려가네. 그냥 이 오징어류가 굉장히 또 구수하잖아요. 살아있는 한치이기 때문에 씹는 맛이 또 보통이 아니야. 제철 맞은 한치가 끝내줘요. 오늘의
종착지는 한림! 물회 먹방의 종지부! 시원한 뷰와 함께 찍어보실까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여러분! 밖에 비가 내려요! 저는 비 오는 날 해먹으러 왔어요! 물회! 여러분! 와우! 비주얼 보세요! 이걸 누가 물회라고 해요? 회 한 접시죠! 종목 껍데기에 물소라 딱새우가 그대로. 여기는 또 독특하게 보리밥이 야 에피타이저로 흑돼지 비빔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별미일 것 같은데요? 와, 달콤하고 고기 육향이 살짝 나는 게 아, 이거 두 숟가락 끝이네. 이곳의 대표 물회 전복 모든 물회 가운데 레몬의 정체 궁금하시죠? 레몬이 있어서 네. 레몬을 새우에게 먼저 뿌려보세요. 레몬을 쭉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보통 물회 육수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이 느낌이 와 굉장히 독특한데요? 초라도 역시 지금 다 손질된 아, 톳도 있고, 네. 아, 지금 문어가. 그럼 이걸 슥슥슥슥 네, 그냥 비벼 먹기만 하면 끝이네요? 아닙니다. 또 예?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다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문어 한번 올리고, 전복도 올리고, 야, 이거 새우까지 이렇게 대고 올려서. 와, 문어의 쫄깃함, 새우의 부드러움. 전복의 꼬들꼬들함, 소라의 꼬들락한 그런 느낌. 야,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까 추리한다는 거? 아니, 좀 면을 좀 생각하긴 했는데 사장님 이건 또 뭘까요? 네, 이건 톳을 가지고 만든 톳 면입니다. 그게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명하다는 그 자가제면. 네, 해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이으면서 드시면 됩니다. 물에 면은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네요. 우리 뭐 냉모밀처럼. 많이 드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넣어서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배고프다. 마우르다. 식감이 좋은 해산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태풍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좌선생의 먹방은 계속된다! 비가 아무리 와도! 제주마당을 한 그릇에 담았다! 전복 모든 물회! 무더위의 짜증과 답답함도 물회 한 그릇이면 싹 가십니다. 맛과 정성으로 짐이 담아낸 이 계절 선물! 물회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네, 아 정말 식욕을 돋우는 아 이 물회 정말 여름에는 물회죠. 물회. 아 근데 좀 이 제주 물회집이 굉장히 맛집이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특별하게 이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포구, 항구 아, 근처. 근처.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냥 바다가 그냥 오션 뷰. 아주 풍광이 좋은 네. 싱싱한 재료가 있는 곳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MC분들은 어떤 물회를 좋아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치 물회를 평소에 좋아하는데 네네. 아까 그 화면으로 보다가 그 세 번째 그 한림의 아. 그 여러 가지 그 전복 모둠 예. 모둠 예. 그 물회 가장 호불호가 심한 게 예. 자리 물회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치 이 시기에 가장 이 대표적인 게 한치 물회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 6월 알이 꽉 찰 때 가장 맛있을 때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보리철만 되면 그 보리 낭깽이 보리 이 줄기에 이 자리를 구워 먹던 자리 삽소 자리 싱싱한 자리가 왔소다. 자 기다리세요. 자 네. 김성홍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자리가 왔어요. 자리 맞네. 싱싱한 자리가 이 아저씨가 자리가 끝나면 계란이 왔어요. 네 계란이 끝나면 네 도마도마 다 파는 사람 아 파는 그러네요. 자 연희 여사 한번 자리가 왔어요. 자리가 왔어요.
자, 오늘 맛있는 소식 좌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요즘 재능 낭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재능 낭비요? 재능 낭비. 왜 낭비를? 재능 낭비? 기부도 아니고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너무나 특출나고 거의 뭐 장인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재능을 굳이 여기서 쓴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아 재능 낭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붙여서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남성이 굉장히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 좀 요상한 곳에 좀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건데 아까 전에 그 달걀이 왔어요 하셨잖아요. 달걀 네네. 달걀 나와요.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의 무함마드 군. 그냥. 근데 더 신기해요. 보세요. 저게 지금 그냥 실제 달걀이 실제로. 지금 생 달걀인가요? 네, 생 날달걀이죠. 두 개 성공했고요. 와. 저기 세 개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와. 이거 혹시 뭐 CG나 뭐 이렇게 화면 조작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였다면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맞네. 확인시키자. 날달걀. 와. 이 영상의 야. 베스트 댓글이 콜럼버스 보고 있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무함마드 씨는 달걀 질량의 무게 중심을 잘 찾아서 세우는 게 요령이라고 밝혔고요. 이 달걀 쌓기 연습을 하는 건 인내심뿐만이 아니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또 자기가 6살 때부터 이걸 연마를 했대요. 그래서 네.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서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14년 만에 성공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야. 저도 14년이면 41살인데 41살 때까지 이걸 한번 네. 해보려고요. 달걀 장수만 굉장히 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달걀이 너무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예. 오죽하면 기네스북 측에서도 아, 이 사람 따라한다고 달걀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분을 따라하다가 정말 재능도 낭비하고 달걀도 낭비하고 이럴 일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여파로 요즘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는 정말 다양한 재능 낭비꾼들의 영상들이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네. 만나보실까요? 그래요. 이분은 이제 북 장인이라고. 아 장인이요. 게임 지금 오락실이에요. 야 이거는 원래 들어먹겠다. 그리고 이제는 그림 미술 실력 재능 낭비 분들 너무 대단. 지금 시험지에다 시험 치는 거죠? 와중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육체적인데요. 아, 정말 이거 거의 고우도 울고 갈 실력 아닌가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으면 그림 그리는데. 재능 낭비의 문제 안 보고 지금 문제. 야. 이거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 보고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진짜 너무 열하지 않아요? 시험지 찢어버리네. 그러니까요. 와 정말 이거 재능 낭비. 와. 그리고 이분은 자 DDR 오 이거 오. 이분 정말 이 춤 실력의 재능 낭비라고나 할까요? 뒷모습과 앞모습이 아주 다르네요. 와 거의 펌프 위에서 비보잉을 해버리는 네. 부모가 많이 진행됐네요. 이분이요 과거에는 정말 더 잘했었어요. 이게 좀 비교적 최근 영상인데 아무튼 그러네요. 이렇게 재능 낭비를 하고 계신 분들 사실 정말 멋져요. 저도 이렇게 낭비할 좀 재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갑자기 또 들고 그러네요. 야, 정말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요즘 우리 제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사랑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받고 있잖아요. 그래, 특히나 그렇죠. 굿모닝 FM 제주 네, 저희 희망사항이었고요. 네. 요즘 즐거운 오후 2시가 정말 청취자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방송 중에 아주 또 특급 카메오도 출연을 해요. 네. 현장 분위기도 정말 좋고 또 거기 계신 분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댓글창의 분위기도 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즐거운 오후 2시 보이는 라디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 보이세요? 아, 오창훈 씨, 임서영 씨입니다. 오창훈 씨는요,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그 이용 씨가 지금 자리에 이용 씨께서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이용 씨. 몇 주 전에.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유, 이용 씨. 할 거야. 아, 이게 구룡 영상으로 네. 올라갈 수 있다로 이용의 구룡 영상. 네. 아, 구룡. 얼굴이 아, 잘려가지고. 제주 MBC의 네. 기술이 따라가지 못했죠. 아이고. 머리 잘렸다. 진심훈 씨도 출연을 해주셨고요. 자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숙박과 음식업도 90% 아, 자기도 뉴스 나오네요. 자영업 분야 갑자기 뉴스 안에 들어가셔서 우창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일제 대항을 장인자 아나운서 놀라지 않았어요. 아, 조금 놀랐는데 아, 우리 문경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문경희 아나운서 수박을, 수박을 직접 썰어 네, 갖고 오셨어요. 그요 네. 곽효상 씨 곽지은 씨랑 이대로 씨. 아, 곽효상 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버님. 네, 저희 아버지인데요. 꽃으로 다시는 놓지 않아. 앞으로도 또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이 꾸준히 총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청취자분들 또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는데요. 네. 근데 목요일은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네. 목요일은 이거 와랑와랑 TV랑 함께 하시고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네. 네, 즐거운 오후 2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제주 MBC 라디오 예,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별채 프로 오늘도 정말 알찬 소식들, 핫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김성욱 씨는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방송 MC 이런 게 혹시 꿈이었나요? 아닙니다. 꿈이 뭐였나요, 혹시? 계란이! 혹시 뭐 이렇게 아, 저도 뭐 이런 CEO? 아니 그냥 저도 장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CEO로 크고 싶은 저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네. 말하는 거 이런 거가 꿈이었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러면? 이루었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기분 좋아요. 좋아요? 흡족하다. 흡족하다. 왜 갑자기 반말하십니까? 아, 꿈을 이루니까 급족하다고. 왜 반말하시냐고요. 그래서 갑자기 꿈 얘기를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근데 요즘 아이들이 참 꿈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꿈들 얘기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게 배우에 대한 꿈을 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네.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무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 그 현장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요. 네. 거기서 돌발 퀴즈 문제가 또 나오니까 영상을 또 아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내 폰 똥폰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우와 얘 핸드폰 너무 좋다. 나한테 왜 도망 못 간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갔어.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들을 갖고 싶단 말이야. 국내 최고의 배우, 교수, 공연기획자가 총출동. 무대를 꿈꾸는 제주의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특급 프로젝트.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한 문화공간에서 열린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 마스터 클래스. 무대를 꿈꾸는 청소년 3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 의외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자기의 꿈을 좀 이제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 꿈을 이제 실현하는데 멘토가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어떤 이제 그 절실함을 제가 이제 접해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이제 그 바람을 좀 모아 가지고 저희가 좀 실제 애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생각하는 이제 끝에 요런 이제 행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무료로 마련된 이번 행사의 멘토진은 화려한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뮤지컬 배우 이영미, 뮤지컬계의 연금술사, 음악감독 장소영, 그리고 정상급 배우 남경주 등이 함께했습니다. 제주의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함께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왔죠. 먼저 청소년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개인 발표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멘토들의 눈빛에 때론 미소가, 때론 날카로움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열정적인 모습을 본 멘토들은 값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음정이 조금 불안하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지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울 꿈을 꿨는데 막상 뭐 도전해보거나 뭐 연기학원을 다니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배우 꿈이 아니기도 했고, 근데 그 제 주변의 친구가 이걸 소개시켜줘서 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만 아니면 벌써 도망가서 다른 놈 만나 잘 살 텐데 나 때문에 도망 못 간다고 눈물 콧물 가 있잖아. 제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나 이런 부분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어떨까. 너무 감정적인데 치우치지 말고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마 우리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요.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창작 뮤지컬이 있는데 그거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형제는 용감했다 중에 한 씬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형제는 용감했다는 저기 약간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제주 사투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여섯 명이 한 조가 되어 실제 연기를 배워보는 멘토링 시간. 뮤지컬 두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 멘토와 함께 조별 과제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안 봅니다. 아또리 둘셀. 몰라. 우리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자, 해봐봐. 자, 시작. 아, 도대체 바비는 어디 있어? 또 리틀 셀리는. 약간 화내듯 배를 좀 더. 응? 하이가 지금 극박한 거야. 자, 이제 기억하고 그다음에 자, 해리. 울어버리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다음에 우린 죄다 유리 타워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좋아. 너무 잘했어. 그다음엔 우린 죄다 어디로? 유리타월이 아까 얘기했지. 유리타월이 어떤 곳인지. 처음 들어본 칭찬이라서 되게 설레고 좋았고요. 그리고 멘토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말해주셔가지고 그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더 잘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면서 더 훌륭한 사람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망하는 멘토들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해본 느낌은 오래도록 기억될 듯합니다. 진짜 배우를 꿈꾼다면 뭔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주에 있는 동안에 그런 많은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부는 합창 공연을 준비하며 호흡을 맞췄는데요. 함께한 멘토들은 무엇보다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거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가능성을 열어주고 할 수 있다. 너희는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런 좀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의 압박이라든지 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때 지금 이 공간에 와서 오디션을 볼 정도면 나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뮤지컬 무대를 향한 청소년들의 꿈.
그 꿈을 이루는데 오늘 이 시간이 밑거름이 되어 훗날 멋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대를 꿈꾸는 제주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 파이팅! 야,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그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그러게요. 예, 야. 본인의 꿈과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네. 그분들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정말 잊지 못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제주가 지역적인 뭐 그렇죠. 한계나 특성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배우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정보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부족한 게 그렇죠.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네.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 여기서 돌발 퀴즈가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네. 네. 아까 그 우리가 쭉 그 프로젝트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봤는데 네. 그 중에 이렇게 조별 과제 같은 걸 했어요. 아까 그 청소년들이 과제로 했던 연기 중에서 오줌 마을을 뜻하는 뮤지컬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바로 문제 나간 거예요? 나온 거 지금. 아까 자막으로 휙 지나갔는데. 자, 자 정답 올려주세요.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힌트 안 드렸는데도 네. 바로 정답. 선착순 세 명. 선착순 세 명. 네. 항상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세 네. 분에게 선물이 나갑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외람된 문화 생활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네. 이제 이은정 리포터 네. 예술인 모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누나가 여전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20여 년의 지중해 After Love Life, 지중해 사랑에 품뻑 빠져서 남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많은 색과 빛의 사랑에 빠져 작품들을 남겼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읊조린 이 고백들이 작가님의 인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지중해 20여 년의 작업 과정을 에필로그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전시를 가지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여기 현인 갤러리 김현모 관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됐고요. 와 작가님,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작품들을 쫙 보면서 지중해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 작품인데요. 오, 요거는 요건 제목 자체는 태양은 가득해요. 그 포지타노라고 이태리 남 이태리 남쪽 이태리의 네.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돌다 보면 가장 그 지중해 빛 색이 이런 꽃 색깔이라든지 하늘색 물색이 가장 지중해적인 그 장소고요. 가장 쨍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쨍하다. 이렇게 위비드하면서 투명하면서 밝고 명랑하고 그런, 명랑하고 그런, 와랑와랑하고 네, 그런 색감이나 느낌을 이게 제일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제일 마음이 들어합니다.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국의 동양적인 정서가 느껴져요. 프랑스에서 초대 받을 때도 그 전시 제목이 이제 불어로 이제 마벨 프랑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내가 본 프랑스거든요. 그 제 한국적인 시각으로 본 지중해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렇게 약간의 누가 보면 오방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빛을 이제
강조하려고 지금 약간 이미지를 좀 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어저께 날씨 좋을 때 이게 한라산 이게 도로를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가 지중해 빛이 나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시 끝나면 제주도 풍경을 이제 지중해적 그 시각으로 표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한국의 지중해를 찾았으니까 이제 더 깊이 있는 색감들로 또 많이 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아, 김초원 작가님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진짜 너무 동안이세요. 아, 진짜 저 솔직히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와, 이번에 딱 들어서자마자 느낀 거는 뭔가 캘리그라피치고는 상당히 차원성을 높인 어떤 그런 전시회의 어떤 퀄리티가 느껴져요. 어떤 전시회인가요? 사실 캘리그라피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종이에다가 다양한 글씨체, 멋있는 글씨체, 이제 그래서 내용을 좀 담는 것인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이제 방식이 종이 외의 것. 네. 그래서 도자기를 빚고 거기 쓰거나 그다음에 종이를 잘라서 붙이거나.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화된 방식으로 글씨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도자기들도 그러면 직접 빚은 건가요? 네, 직접 했습니다. 어머머머. 도자기를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종이를 벗어나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직접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데 쓴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정이 글씨를 쓰는 거는 한 장에 금방 쓰지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 사이라는, 그래서 사이라는 게 제가 선택하게 된 단어였어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아, 작가님, 작품들이 너무 많지만 특히나 저한테 좀 어울릴만한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뭐 선물로 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뵀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이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만들 때 제가 측면을 좀 다양하게 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씩 달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라는 모음이 사라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이지 않는 다양한 매력. 아니, 요거 진짜 실제 지금 판매되고 있나요? 네, 판매되고 있고, 이제 매년 전시할 때마다 이제 오시면은 이제 미리 찜하시는 분. 그 사이에도 짬짬이 매출을 올리셨네요. 창을 열고 소리 내봐요. 그대 눈 떠요. 좋은 아침이야. 밤의 비밀 모두 모두. 네, 외람된 문화생활. 자, 오늘도 이은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작가님들을 약간 당황하게 하는 네. 바로 앞에서 댄스가 오늘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은 그냥 나 혼자 놀란다. 앞에서 다 놀고 들어간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약간 모든 게 강하게 조정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서 보다 작가님과의 어떤 깊은 소통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조금 내용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런 또 사실 뭐 지중해 이런 전시 너무 좋아해서 제가 진짜 푹 빠져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캘리그라피 아까 그 정말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캘리그라피의 어떤 차원성을 좀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도자기를 직접 구워서 거기에다 본인의 캘리그라피를 하시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어떤 나무나 어떤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도자기를 직접 빚어가지고 아니면 때로 뭐 접시 스타일로 뭐 그릇 스타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여쭤보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실상
종이에다 쓰는 캘리그라피 전문가였는데 도자기를 빚어서 전시를 해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 도자기는 얼마냐 그래서 도자기는 사실 싹 다 예약이 됐었어요. 이미 판매가 완료된 네, 요 전시가 끝나면 바로 이제 고객들 품으로 예, 그렇군요. 아, 오늘도 한 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살짝 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다음 네. 주는 저희가 제2공항 토론회 생중계 관계로 한 주 예, 쉬어가겠습니다. 네. 한 주 쉬지만 저희가 2주 뒤에 그럼 만나야 돼요. 네, 네. 네. 잊지 마시고 저희 와랑와랑TV 꼭 다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